형 인질이 잡고 있는 것 같아. 이러고 제가 아니 원래 좀 쓰던 멘트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형광등 갈아줄까? 못 박을 때 있니? 약간 뭐 이런 거. 어때요 여기 뭐 제작진 여성분들 어떤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한돈대첩 셰프 양배차! 아니죠 예. 한돈대첩의 대표 셰프 2승을 달리고 있는 신규진입니다. 예! 이렇게 길을 죽여요. 아니 길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타고난 그런 요리 센스라고 해야 되나? 아 어깨가 이만큼까지 올라가셨어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근데 또 오늘 또 게스트가 네, 또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부터 창가 쪽에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시죠? 우리 한돈 들가 짜짜야 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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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폼 좋으신 이무일 씨입니다. 네. 우일이 형 지금 바빠가지고 모시기가 정말 힘든데. 네. 아 지금 카메라가 지금 1, 2, 3, 4, 5, 지미지까지. 야. 항공 촬영. 아 드론도 뛰었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BS 개그맨이자 지금 유튜브에서 우일이 형으로 부캐 아닌 봉캐 아닌 부캐 같은 봉캐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짜스. 짜스.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예, 짜스 이무일 씨. 아 근데 또 요새 너무 폼이 좋다. 우리 형 폼 봐라. 뭐 폼 좋다 이런 얘기가 거의 유행어처럼 맞아요, 따라 맞아요. 듣는 사람인데 진짜 얼마나 폼이 좋은지 한 돈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한. 한 방에 보내네? 똥. 돈 얼마나 줄까? 역시! 이겨냈어! 우리 형 폼 미쳤어! 잠깐만 여기 개그맨 제가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섭외 못 할 거라고. 아, 왜냐면 PD님이 와서 놀다 가면 돼요 했는데 오자마자 이행시로 웃겨봐라. 알죠? 개그맨들이 가장 무서운 순간. 등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순간 이행에서 땀줄기가 흐르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겨내셨잖아요. 실망시키지 예. 않았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또 한돈 이행시 네. 잘하는 만큼 또 네. 뭔가 또 들고 왔는데 이거 오늘... 뭘까요? 짜자잔. 아 오늘 목심. 네, 목심. 야 목심하면 사실 우리가 캠핑도 많이 가고 그럼요. 목살을 딱 그렇죠. 먹는 게 구워 먹는 게 바베큐 공부 아닙니까? 제가 이걸로 네. 괜찮은 요리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사실 이제 연애를 못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갑자기요? 엄숙해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 제 연애 세포도 같이 박멸이 됐어요. 아~ 네. 몇 년 됐네요. 근데 저도 네. 되게 짧게 또 그때 해가지고 저희가 네.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너무 짧게 만나서 이렇게 아~ 소개시켜줄 경험도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네. 썸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썸녀가 예를 들어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분위기 있는 뭔가 약간 무드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 제가 왔자야. 저희가 일단은 우일이 형이 의뢰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네. 이성에게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큐브 네. 스테이키. 저는 그렇다면은 크림 파스타. 그럼요. 사실 네. 돼지고기와 치즈가 들어간다. 발로 밟아도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발로 밟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익혀서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일이 형과 이성과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네. 목심을 한돈 목심을 활용한 요리 하러 가보겠습니다. It's just. 자, 그러면 우리 우일이 형이 직접 의뢰한 이성과 함께 이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목심을 활용한 요리. 아 그리고 그거 아시죠? 칼 쓰면 안 되는 거. 이전에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칼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가 베네핏을 얻어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신 셰프는 연애를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일이 형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오늘 좀 빡세지겠다. 근데 이상형이 저는 아 딱 있어요? 박보영 씨. 아 저랑 너무 겹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요? 배차 씨랑 겹치니까 아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 무조건이죠. 잠시만요. 오늘 여기서 아까 박보영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음악은 이렇게 깔리고 있겠죠? 네. 네. 아 우리 박보영 씨, 예, 저는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박보영 씨가 제 이상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팬으로서 저는 너무 박보영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혹시 다음에 유튜브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필요하면은
동남아시아까지는 제가 가겠습니다. 와, 네. 무페이로. 무페이로. 와.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박봉 씨 보고 계시면은 네, 댓글에 우일이 형 실제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어, 댓글에 실제 남기라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일이 형,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작업 멘트 중에서 우리 고양이 보러 갈래?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신조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천하의 이무일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긴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원래 좀 쓰던 멘트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형광등 갈아줄까? 못 박을 때 있니? 약간 뭐 이런 거. 아, 근데 야, 그게 왜? 네. 아니, 다르다. 집에 있는 뭔가를 고쳐주고 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대학진 여성분들 어떤 거 같아요? 몇 살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있잖아요, 하트. 초창기 나왔을 때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거예요. 이렇게 여성분이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사진 찍던 제 동료가 형, 인질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너무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제가 그게 아니고 작게 해야 된다. 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칼을 못 써서 네. 우선 가위로 할 거거든요. 가위까지는 괜찮아요. 가위까지는 괜찮아요. 가위 그거 날 하나 빼갖고 하면 안 되나? 저 믿으시죠? 아, 그럼요. 네, 상관없어요. 네. 저는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저도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 뭐 뚫리기만 하면 왜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비주얼이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빨리 얘기해. 오, 뭐 이렇게 보라색이야? 제가 소스 만든다고 이거 볶음자를 넣어가지고. 어, 근데 이거 방법일 수도 있겠다. 어? 그냥 고기만 먹었는데 살짝 알딸딸해지고 약간 분위기 이렇게 되면 괜찮네. 술빵 먹으면 살짝 취하잖아. 그것도 있어요. 초콜릿 중에 안에 위스키 들어가. 맞아. 그거 맛있다고 조금씩 먹다 보면 위스키가 좀 세거든요. 아, 그렇지. 네. 막 어색해. 에? 해봤어. 아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잘 빠져나가네. 야, 느낌이 있다. 야, 저의 제목은 큐브 엔터테인먼트 스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저는 크림 파스타로 가겠습니다. 크크크에서 포크 크림 파스타 어때요? 포크 너무 좋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요리를 완성시켰습니다. Yeah. 아,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고기파기 때문에 네. 외모는 얘가 조금 더 괜찮다. 괜찮다. 더 이상형이다. 더 이상형. 저는 크림 파스타를 또 좋아해요. 저 우리 진짜 폼좋은 우일이 형이 네네. 어떤 걸 먼저 드시고 평가를 해주실지 한번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 약한 거부터 맛을 봐야 돼요. 아, 네. 그죠? 네네네. 네. 자, 크림 포크 파스타. 네. 파스타. 한돈이랑 같이 한번. 같이. 네. 아, 그럼요. 같이 먹어야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맛은 아, 네. 모르겠어. 지금 표정만 봐서는 맛있어요. 정말 너무 제 입맛에 너무 맞아가지고 약간 좀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비주얼하고는 다르게 딱 맞았어요. 간도. 아, 그래요?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이건 뭐죠? 큐브 엔터테인먼트 스테이크. 큐브 엔터테인먼트 스테이크. 나도 아직 안 먹 그 고기는 안 먹어봐가지고 이게 맛이. 눈을 감고 음미를 하시네. 제대로 제대로 음미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답을 찾은 느낌이에요. 지금. 아, 오케이. 제가 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나이스예요. 그 정도로 부드럽다. 그럼요. 저는 조금만 질겨도 못 씹거든요. 먹다가 그래서 휴지에 이렇게 뱉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드니까. 맞아요. 씹는데 그냥 그 고기가 그냥 조금씩 묵음용으로 넘어가서 사라지는 느낌. 흔히 말하면 거의 노화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 이성을 위한 음식이잖아. 내가 집에 놀러 온 썸녀라고 생각했을 때. 왜 해야 되죠, 그걸? 시켰잖아. 마이크 차고 시켰잖아, 속삭여도. 아니, 왜요? 그래서
어떤 이 요리를 주면서 아. 상황극을 뭐 깊게 안 해도 되고 네네. 썸녀 축축축축 어 오빠 어 배고프지? 아 근데 무슨 요리예요 오빠 아 이런 거 왔으면 해줘야지 내가 또 아 오빠 오 뭐 그래도 일단 먹어봐 아 근데 오빠 이거 장난친 거 알지? 오빠 이거 뭐예요? 큐브 스테이크야 큐브 스테이크 오케이. 원래 그냥 스테이크를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냥 스테이크는 사기면 그때 고급 레스토랑 데리고 가서 내가 싸줄게 그래서 맛만 보라고 기다려 아 맛있지? 이 맛이야? 아, 이 맛이에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처음 먹어보는 거야.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거야. 네. 아. 파프리카는 먹었는데. 약간 웃음이 나오는 맛. 야. 자기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 있잖아. 고란과! 자기야! 오빠! 내 파스타 만들었거든? 오! 나가서 사먹기 돈 아까우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내 간 좀 볼게. 오빠! 응! 소리가 많이 나는 거야. 맛있다! 그래? 응! 자. 미안한데. 자기야, 괜찮지? 아 진짜 내가 쓸게 오빠 너무 크다 자, 아 어때? 어 잠깐만 닦고 먹어 어. 아 근데 예. 아 맛있지? 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어 어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나도 진짜 내 안 먹어 맛있는데? 맛있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둘 다 맛있습니다 네? 만약에 나의 썸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떤 그렇지. 음식을 내놨을 때 제발! 그녀가 조금 더 설레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요 제발 포크 크림 파스타! 야! 드디어! 드디어 저 양배차가 신기주를 물리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짠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짰어, 짰어. 어. 짰스! 네. 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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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짰스! 어, 왜냐면, 물론 뭐 이제 스테이크도 네. 굉장히 좋은 그거지만, 그 혹시나 또 이래가지고 또 면발이 하나씩 갈 경우에는, 아! 요거 있잖아요. 맞네. 아, 맞네. 요런 것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 면 익었는지 한번 봐줄래? 침 것들이 아. 많아요. 뭐 그러면서 저는 오케이. 파스타가 더 좋지 않나.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뽑아봐야겠죠? 네. 네. 1번. 오. 첫 번째. 거. 5-1. 오케이. 5-1. 5-1번. 5-1번. 어, 요거 괜찮다. 상대방 1분간 모든 조리도구 사용금지. 오! 감사합니다. 또 와. 좋습니다. 네. 아, 조녀를 1분으로. 저의 베네피.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일이 형이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소감을 한번 네. 말씀해 주신다면 동생들이 이렇게 직접 해주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정성을 제가 또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최대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럼 마지막 인사 드리기 전에 네. 마지막 그 이행시 타임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목심으로 가겠습니다 아, 목! 목성에 계신 네. 우리 한돈대처 시청자 여러분들 네. 심! 심심할 땐 한돈입니다 왜 자꾸 쳐다봐 저를? 눈을 계속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 눈빛이 뭐였냐면은 딱이라도 때려줘 욕이라도 해줘 뭐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목성에 계신 한돈대처 네. 시청자 여러분 아, 있을 거예요 한돈, 아, 분명히 한돈 씨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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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러면서 나가세요 그러면서 네. 자 그럼 좀 우일이 형과 함께한 한돈대처 3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4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